김 전 비서관은 취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로 내가 출근해. 그가 가기로 한 곳은 SGI 서울보증.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주주인 금융회사입니다. 차 주고 기사 나오고 뭐. SGI 서울보증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선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연봉도 꽤 세겠네요, 선배님. 뭐 그렇지. SGI 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대남 상근 감사위원의 연봉은 1억 6천만 원. 연봉과 인센티브를 합친 임금 총액은 최소 2억 4천만 원에서 최대 3억 6천만 원입니다. 법인카드는 매달 47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연간 5,640만 원으로 웬만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웃돕니다. 관용 차량과 기사가 제공되고 일단 임명되면 3년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보증 과정에서 입막음료 아니면 보상용으로 이렇게 자리를 나눠먹고 꽂아주고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보직을 받는 이런 행태를 국민들이 직접 대면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스러운지. 지난 8월 3일 이명수 기자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 그래. 예, 선배님. 그래. 아이고, 뭐 어디 휴가 안 가십니까? 김 전 비서관은 취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종로에 있는 예. 그 서울보증보험이라고 들어봤지? 아, 알죠, 형님. 그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로 내가 출근해. 그가 가기로 한 곳은 SGI 서울보증.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주주인 금융회사입니다. 차 주고 기사 나오고 뭐. 차도 나와요, 형님? 그럼. 아. G80 뭐 이런 거 나오고, 제네시스 하나 나오고. 네. 그 운전기사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에 비서 하나 생기고. 네. 그 다음에 뭐 그냥 카드 갖다 주고 뭐. SGI 서울보증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선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연봉도 꽤 세겠네요, 선배님. 뭐 그렇지. 다른 공기업보다는 좀 세지. 아, 그래요? 선배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 거기서. 아, 찍어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거기가 좋다는 소식을 내가 딱 괜찮다는 얘기 듣고. 예. 왜냐면 딴 데는 2년인데, 일단 3년이니까. 아. 3년이면 뭐 우리 정부 있을 때까지 다 있는 거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을 통해 SGI 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대남 상근 감사위원의 연봉은 1억 6천만 원. 인센티브는 50%에서 125%입니다. 연봉과 인센티브를 합친 임금 총액은 최소 2억 4천만 원에서 최대 3억 6천만 원입니다. 법인카드는 매달 47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연간 5,640만 원으로 웬만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웃돕니다. 관용 차량과 기사가 제공되고 일단 임명되면 3년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입막음료 아니면 보상용으로 이렇게 자리를 나눠먹고 꽂아주고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보직을 받는 이런 행태를 국민들이 직접 대면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인가. SGI 서울보증 감사는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들이 주로 가는 자리입니다. 감사면 되게 높은 자리인데 그 자리? 높지. 그렇죠. 2인자지. 그렇죠. 2인자라도 사장이 뭐라 못하는 자리지. 왜냐하면 그 상임 감사는 정부에서 파견 나온 감사라. 망고 땡이야 사실은 감사. 사장보다 편하다. 김 전 비서관의 5시간 녹취록 보도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용인갑 공천 개입 의혹. 이 의혹의 두 주인공인 이원모 비서관은 낙선한 뒤 다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김대남 전 비서관은 연평균 3억 원을 받는 금융회사 감사로 각각 갔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연봉 인센티브 합쳐서 최대 3억 6천만 원. 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행동할 만한가요? 네, 예.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게 여러 자리를 놓고 골라서 갔다는 골라서 얘기를 본인이 갔다고 합니다. 찍어서 갔다. 네, 본인이 찍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연봉이 높고 또 임기가 3년이라서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계속 채워서 예, 감사로 있을 수 있다라고 예.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창민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한 번 감사로 임명되면 자신이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3년 임기를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예. 그 김대남 전 비서관을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국회 마음만 먹으면 사실 뭐 버틸 수 있는 자리입니다. 3년 동안 연봉으로 최대 한 10억 원 조금 넘게 받을 수 있는 자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3억 6천 곱하기 3 하면 거기다 법인카드는 월 470만 원, 연 5,640만 원인데 본인도 망고땡이라고 지금 네. 망고땡인 잡이다 이렇게 네. 시인을 했고요. 뭐 금융기관 감사 다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보통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들이 많이 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금융권이 연봉이나 어떤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 반면에 또 감사가 또 그렇게 전문적으로 나서서 할 게 많지는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들은 높은 물가, 불경기, 뭐 의료 대란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저런 식으로 자기 편만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보도했던 것들과 관련해서 이 김대남의 말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김대남 씨가 했던 말들이 사전에 했던 말들이 다 그대로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예, 용인 갑 같은 경우도 이용모 씨가 하여간 전략공천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김대남 전 비서관은 서울보증 감사로 갔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허풍이 아니고 상당 부분 사실이고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오늘 보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예. 김대남 비서관이 대통령실 특히 이제 대통령의 불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고 정확하게 예, 이성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비 횡령 의혹 그렇죠. 관련해서도 실제로 있었던 예. 얘기들 실제로 제기됐던 의혹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대통령실에서는 김대남 비서관이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고 부풀리고 허풍선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런 사기꾼과 비슷한 허언증 환자를 1년 6개월 동안 대통령실에 그것도 비서관 직무대리로 데리고 있었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실 직원으로 뒀다는 사과를 해명을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아. 우린 문제 없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가? 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 SGI 서울보증 감사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만약에 대통령실이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후속 보도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5시간 이 대통령실 5시간 예. 녹취록 보도는 일단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녹취록 내용 중에는 사실 굉장히 기자의 관심을 끄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또 대통령실의 어떤 의혹, 문제를 드러낸 부분들이 많은데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근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보도해드린 오늘까지 보도해드린 내용은 나름대로 입증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입체적으로 예. 실제로 이루어지고 이명수 기자가 기사를 쓴다든지 실제로 자기가 서울 보증에 감사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앞뒤가 맞기 때문에 보도를 해드렸는데 예. 그런 것들이 정황상 입증이 안 되는 어떤 대통령실의 문제, 의혹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 추가 취재를 통해서 예. 혹시 어떤 정황이든 사실관계들이 더 파악이 돼서 보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인수 기자였고요.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보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민주주의 투표 잘못하니까 공화주의도 실패하는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공적인 인물들이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화정도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